것처럼 지게를 타야 돼. 그 화장실을 가야 돼. 기다려. 먹어. 기다려. 일로. 해, 앉아. 꼬찡. 잘했어? 됐다. 비닐은 어디다? 너무 귀여워. 자, 아니 뻗었다. 왜 꺾였어? 아빠 왜 이렇게 얘는 이름을 안 들고? 얘가 어릴 때부터 사실 동물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되게 아끼는 마음이 커가지고 동물이 죽거나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울고 뭐 그랬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의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동물들을 또 함께 키워보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갈 때 입에 침을 항상 달고 다니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밥을 줄까를 생각했는데 잇몸이 아픈 것 같아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더 슬퍼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서 그때 이제 확실히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 동물들이 아프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나중에 내가 그 고양이들을 안 아프게 치료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수의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강아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트레이너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너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좀 실증 잘 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꿈은 계속 변하지 않더라고요. 5살부터 쭉 이제 6년간 이어져 보다 보니까 아 진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이제 지지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하게 된 거고요. 동물을 돌볼 때만큼은 사실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크고 있지 않나. 네. 네. 편히 산책시키고 학교 가야 되세요. 어린이들이 흘린 과자나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걸 자꾸 주워 먹어요. 저번에 초콜릿 한 번 좀 먹다가 제가 뺏어서 던졌는데 그때 너무 걱정돼서 그 이후로는 자꾸 못 먹게 하고 있어요. 혜니. 안 돼. 혜니 안 돼. 은행이야? 안 돼. 안 돼. 편히. 부터. 아이가 편이랑 산책 나가면 이제 그때 아이 아침 준비하고 지금은 걷어오지 말고 아이가 이제 일찍 일어나게 됐죠, 저거든. 놀러 갔다 농장을 들렀는데 앞에 앉아서 계속 저희만 바라봐주고 있어서 너무 불쌍하고 귀여워서 일단 데려가
되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개들이 크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자. 2개월짜리 강아지는 되게 좋은 데 있었거든요. 2개월짜리 강아지인데 막 너무 비싼 금액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는 그렇게까지 돈을 주고 개를 키울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좀 안 팔린 애들이 있는데 보겠냐고 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TV에서 보던 뜬장에 쫙 안에 있는 그 집인 거예요. 거기 꽉 갇혀 있는데 얘는 그 페니를 딱 보고 얘를 데려가고 싶다고. 근데 저희가 안 데려갔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병원을 가보니 엄청 심각한 영양실조에다가 영양실조다 보니까 뭐 팔이 약간 이렇게 굽어서 자라고 있다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얘가 버려지는구나 생각이 들까 봐 집중돼서 매일매일 돌봐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뭐해? 집에 가서 팬이 오줌이랑 똥 치우고 밥을 주고 그 뭐냐 가방 챙겨서 학원 가는데? 아. 팬이 안녕. 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가기 전에 해놓은 뭐 장난감들이나 이런 것들, 노즈워크들을 다 흩뿌려 놓고 오줌이랑 똥도 아무데나 쌓아놓고 똥은 먹기도 해요. 안 돼, 안 돼,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 아니, 이걸 괜히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 돼! 아니, 안 돼! 내 설명서! 안 돼! 이거 없으면 못 만든다. 뭐야, 타이타닉이야? 엄마, 이거 타이타닉이니? 내가 만들어놓은 거잖아! 안 돼! 더욱더 안 돼! 저번에도 잘라먹었는데. 씨, 설마, 어? 배 놔! 놔! 씨! 놔. 안 돼. 찍혔어. 어휴, 이거 설명서를 뜯어버려. 펜이야, 좀 얌전히 있자. 안 돼, 먹지 마, 펜이야. 그냥 네 장난감을 먹어. 장난감도 많잖아. 안 돼. 많은 줄어요? 수레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자. 야야야야. 어 씨. 아 무서워. 어, 어, 얘 왔다. 어. 위! 이거 빼니까. 위! 위! 어. 아, 나 왜 위로 올리냐. 위! 우와.
아빠 원숭이다. 우와. 뭐라고 해봐. 배 놔. 얘 안 놔, 내가 잡아. 배 놔. 이 피나네. 피난다. 왜? 이빨에? 얘 이빨에서 피나는데? 이빨 빠진 거 아니야? 흔들흔들한 게 있던데? 어떡해. 갑자기 새빨개 있어서 원래 모양인가 그러니까, 했는데 알았는데, 입에서 피나. 괜히 보자. 올라봐. 괜히. 어떡해. 여기 핏방울 있어. 피냄새. 이빨 빠졌어. 이빨 빠졌어. 어디? 여기. 아파. 지금 이갈이 시즌이라서. 근데 이거 빠진 거 맞겠지? 아들아, 피가 너무 심한데? 오, 안 된다. 보자. 배 좀 만져줘봐. 배 좀 만져줘봐. 이게 오늘 피 아니야? 아니구나. 작은 건가? 안 되겠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펜이랑 산책할 때 별일 없었어? 뭐 막 주워 먹는 건 괜찮았어? 아니. 엄청 주워 먹었어? 응. 오늘 학교 마치고부터 어떻게 됐는지 알려줄래? 학교 마치고? 응. 평소랑 똑같았는데. 평소랑 똑같이 엉망이었어? 또 막 몇 개 샀디? 삼각하고 수야. 삼각하고 싫어? 응. 수야는? 삼각하고 수야. 똥 두 덩이 있었지? 생각하기 싫어. 한 덩이는 먹었어. 나 봤어. 비위 약한 거 아니야? 비위 약한데 잘 치우더라, 요즘. 아니,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갈 색깔 많잖아. 옆에는 똥도 먹는데 뭘 구하지 그래. 갈 색깔 많잖아. 미안합니다. 너무 빠르다. 너가 끌려갔는데. 저기요, 왜 걸러 가시죠? 페리! 신다. 씨, 잠깐만. 갖고 와. 차분한데요? 너무 이쁜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산책 나가서 바다에 뭐 많이 줘. 아, 바다에 뭐 많이 주워 먹고? 초콜릿까지 줘. 아무데나 이제 똥오줌을. 아, 여기 지금 네. 아무데나 똥오줌 싸고? 네. 하영이랑 싸고. 이거 도더콜리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 저희가 그러면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네. 페니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들었어요. 중경이의 꿈이 응? 선생님처럼 수레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네. 벌써부터. 아니, 꺾였다. 왜 꺾였어? 그러니까. 아빠 왜 이렇게 얘는 이름을 안 부르고? 태양아, 코칭? 잘했어. 그냥 앉아. 코칭. 너무 잘하는데? 오, 진짜 잘하는구나, 중경이. 됐다. 페니 하우스. 아, 너무 좋네. 기다려. 기본적인 규칙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네요. 밥 저 안에서 먹는 거, 그러면서 저 캔넬 안에서 익숙해지는 거. 꼭 필요한 교육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네. 선생님도 그랬어요. 안 키워본 동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속으면서 했던 게 이제 그만 강아지 대신에 새. 맞아. 이구아나. 거북이. 아, 거북이. 햄스터. 가야 돼. 선생님 다 키워봤어.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걔네들한테도 미안해.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는 것들. 페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친구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관리해줘야 돼요. 수의사는 항상 그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페니. 가자. 페니 뛰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 중에 산책하면서 저렇게 트리 파우치 같은 거 차고 다니는 사람 있나? 벌써 뭐 완전 거의 프로 트레이너인데.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는 제가 가고 갔다 와서 제가 한번 가고 일찍 들어오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산책시키고 마지막에 다 같이 가요. 가자! 하루에 네 번 산책을 하고 아침에 준경이가 산책을 하는데 준경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아, 학교 가기 전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한 7시 20분? 뭐 그때부터 8시까지 산책을 시켜줘요. 산책하고 와서? 와서 밥 먹고. 밥 먹고? 진짜? 네, 맞아요. 7시 정도에. 저보다 난데요? 아, 저 약간 부끄러워요. 준경이 진짜 선생님 이건 진짜 최고인 게 선생님은 고2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 하겠다. 하나도 안 했어. 우리나라 최고 수의사 될 수 있겠다. 이런 의지와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니, 안 돼. 안 돼. 괜히. 안 돼. 못 먹어. 안 돼. 아니, 안 돼. 그냥 네 장난감을 먹어. 장난감도 많잖아. 안 돼. 이제 점점 힘들어, 이제. 준경이도 힘들다. 아니, 저것도 어디서 났어? 설마 여기 꽂아있던 걸 뺐니? 너가? 타이타는 내가 만들어본 거잖아. 안 돼. 더욱더 안 돼. 안 돼. 내 설명서. 안 돼. 이거 없으면 못 만들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호기심이 엄청 뿜뿜할 때라서 페니한테 위험한 것들도 밖에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너무 심각한 거 아니면 자기가 경험해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죠. 보더콜리들이 뭔가 양치기를 한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귀여워. 움직이는 게 있으면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우리가 올바르게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욕구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단 흥분하지 않도록, 흥분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규칙이 필요한 거죠. 우와, 향무 돌리기! 하셨거든? 슈슈슈슈슈슈. 어우, 얘 왔다. 즐겁지 뭐. 제일 재밌는 친구죠 뭐.
움직임에 민감한데 잘 움직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을 보니까요. 쟤도 벵갈이잖아요. 에너지가 많은 친구고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싫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네. 아, 올라가더라고요. 네. 분명히 저기서도 지금 쉬고 있고 내가 피할 공간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표정을 봤을 때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더 좋은 것 같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페니가 더 규칙이 생기고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 때 되면 되게 조화가 잘 맞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고양이와 강아지가 막 같이 자고 있고 맞아요. 막 이런 것들 잘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로 혼내지 않아야 된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애들은 내가 여기다 싸서 혼난다라고 이해를 절대 못 하니까 혼내지 않고 지금처럼 조용히 중경이처럼 치워지는 게 제일 좋고 사실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페니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배우고 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사이까지 자기네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페니는 뜬장에 있었어. 뜬장은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무데나 싸도 우선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페니 입장에서는 어렸을 적의 인식 자체가 아무데나 싸도 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 5개월까지 5개월 이후부터 괄약근이 좀 완성이 돼요. 방광도 작고요. 장도 음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길이도 안 되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막 나오면 싸고 나오면 싸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참아보고 조절하고 이런 게 되다가 산책을 꾸준히 한다라는 인식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그리고 밖에서 아 여기 그렇게 무서운 데 아니구나 이거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안 살 거예요. 귀여워. 안 돼. 깔끔하네. 아 저걸 아 먹었어. 열심히 산. 아 저 배변 패드에 싼 것까지 먹어. 조금 쌌다 생각했는데. 나머지 다 못 다 치운 거였어. 많이 썼구나. 어우 잘 치워주네 막 이러시면서. 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식분증에는. 식분증. 식분증의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 사실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게 똥개라는 말을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똥떼지. 맞아요. 똥 먹어. 똥 먹으면서 살았던 애들이고요. 네. 사실 늑대가 개가 된 이유가 똥을 먹기 때문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사실 똥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영양분들이 있대요. 소화되지 않은. 근데 이제 사냥 못하고 이런 늑대들이 배는 고픈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 주위에 내려오다 보니까 뭐 따끈따끈한 똥들이 있고 그걸 먹으니까 살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에서 개로 진화됐다라는 썰이 되게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니가 어렸을 적에 처한 상황. 좁은 공간에 놀 거 없고 먹을 거 없어요.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똥을 뜬장에서 밑으로 빠지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 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먹었을 거고 그게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 먹는 양이 부족할 때.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면 똥 먹는 것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희망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1년령 이후에 저절로 없어질 확률이 50%가 넘어요. 근데 이 50%를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실외 배변? 실외 배변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준경이한테 좀 더 팁들, 교육 방법들을 알려주면 준경이도 더 재밌어하고 나중에 우리 수레이너의 꿈도 더 크게 키우고 우리 팬이도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솔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